저번화에서 서인을 만나고 정인을 집까지 데려다준 지호는 그곳에서 정인의 아버지인 태학을 만나게 된다. 느닷없이 정인의 아버지와 만나게 된 지호의 첫 대면을 과연 정인은 아버지인 태학과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까? 언제 오셨어요? 전화하시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빠예요. 이런데 한 달에 얼마나 해? 왜 너 집 나오게? 조만간 우리 언니랑 같이 쫓겨날 것 같아서. 처음 뵙겠습니다. 유지호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호 일집에서 아셨구나? 아니면 쫓겨날 것 같지? 나야 모르지. 너네 부모님들 어떤 분들일지. 들어가자. 문 열어. 오늘은 갑작스러워서 불편하실 것 같고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유지호 씨는 어떤데? 지호네 뭐 좋으셔 두 분 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세탁소 하시고. 아빠. 문 안 열고 뭐해? 지은아 왜? 아니야. 가자. 결국 태학은 지호의 말에 대답하지 않게 되고 지호는 무거운 발걸음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제인 또한 영재와 대화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와서 앉아. 앉으라고. 잠깐만요. 야.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될 찰나에 정인은 왠지 지호가 걱정된 나머지 곧바로 뒤를 밟게 되지만 평소 지호의 걸음걸이 보폭이 길어서 그런지 정인은 끝내 지호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정인은 지호에게 매정했던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몹시 괴로운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디서 온 거야? 근처요. 은호는? 잘라 그래. 그래. 뭐 하는 사람인데? 정식으로 인사한다잖아. 직접 물어보세요. 자꾸 갈 거니? 봤어요. 제 아버진. 동네 어디서 또 한잔하고 있지. 생각 없이 울다 창피당하지 말고 얼른 정리해. 뭘 했다고 정리래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들어갈게요. 예. 엄마, 다음에요.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벌써부터 소문이 나? 무슨 소문? 누가 뭘 했는데? 내가 유부녀야? 남편이 있는데 바람이라도 폈냐고. 아, 뭘 잘못했는데. 나에 대해서 누가 뭘 한다고 떠드는데. 그게 예의 없이 뭐 하는 태도야? 아빠가 보인 태도 뭔데? 어른이 무슨 권력이에요? 어리면 감정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아빠 자식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말 같지 않은 소리 말아. 내가 권영국 이사장님한테 4년 동안 겪은 일이야. 아빠가 몰라도 될 얘긴데 괜히 했다 싶네. 죄송해요. 한편 서인의 집을 찾은 엄마 형서는 그곳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무거운 진실을 알게 되는데. 앞으로 기소계약은 어쩔 셈이야? 헤어졌다니까? 누구 마음대로? 엄마, 나 잘할 수 있다니까? 잘하긴 뭘 잘한다는 거야. 기석이도 그러지? 너 혼자 일방적으로 이러는 거잖아, 지금. 아빠. 기석이는 여전히 네가 좋다는 거 아니야.
기사 날 것 같다며 말고도 소문나면 어떡하니. 어차피 이혼소송 시작되면 금방 퍼질 텐데 뭐. 그럼 계속 만나야 돼? 좋아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그럼 안 되겠냐? 그렇게라도 이효가 보면 안 되겠어? 아니 아빠, 이혼하려고? 애는 어쩌고? 아이 내가 키워.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그건 네 생각이지. 사람이 만나다 보면은 좋다가도 싫고 싫다가도 또 서로 이해를 해주고 하다 보면은 더 좋아지기도 하는 거야. 혼자가 말이 쉽지 애를 머리로 키우는 건 줄 알아? 더 똑똑한 거 하나 소용없어. 그 사람 있음 더 못 키워. 내가 못 견뎌. 그간 쌓인 정이 얼마야? 어떻게 무자르듯이 자르고 말어? 그럼 못 쓰지. 아빠나 엄마 주변에서 기댄 또 얼마나 컸냐? 어떻게 그걸 다 물거품을 만들어? 그리고 이 사장님이 그런 건 널 보기 전이고 보시고 나선 아주 홀딱 반했어. 나도 남서방 못마땅한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니. 어? 그래도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둘이 부부로 살아갈 인연인 거야. 아, 남이 만나 사는데 싫은 게 왜 없겠어. 왼수보다 더할 때가 많지. 나 아빠 자식이야. 자식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데. 정인아. 그래도 참고 넘기다 보면 10년, 20년이 가더라. 다른 거 다 치우고 그냥 애 하나만 생각하자, 어? 아빠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마음 돌려. 응? 아빠 아직 할 수 있어. 그냥 애를 위해서라도 남서방하고 다시 한 번만 잘. 나 죽어요. 그 사람이랑 다시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나 죽을 거야. 태임 후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면목 없다만 부탁한다. 응? 그만큼 네 마음이 떠난 건 알겠는데 진짜 죽는다고. 서인과 정인이 부모님과 무거운 대화를 나누던 중 영재와 만나고 헤어진 제인까지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 말했어. 서인아, 나 살아야 돼요. 아이 위해서 꼭 살아야 돼요. 현명하게 할 거 알아. 내가 널 알지. 너 엄마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이 진직 다녀. 나 아직 버릴만. 왜 벌써 가세요? 예기치 않게 자신의 아버지를 만난 지호가 걱정된 정인은 잔뜩 화가 난 채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혀를 내두르게 되고, 서인 또한 자신의 임신 사실과 이혼에 대해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던 비밀까지 말하게 된다. 과연 서인과 정인의 일로 태학과 형선은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 그리고 지호 또한 현재 직면하게 된 숙제를 앞으로 어떻게 또 풀어나가게 될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